너무 살기가 어려워. 중국에 잠시 돈 벌러 왔다가 북한을 가야 진짜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가지고 대한민국에 가면 그래도 열심히 살면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대한민국에 저희가 일단 먼저 가서 열심히 벌면 딸을 데려다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중국으로 일단 돈 벌러 왔다가 한국으로 오게 처음엔 북한에 돌아갈 생각이었나요? 네, 북한을 떠날 때는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요. 일단은 중국에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갔다 자식이랑 살려고 했는데 중국에 와보니 중국 공안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을 잡으려 오고 중국말 한마디 할 수도 없고 저희를 대해줄 여력이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아는 지인이 일단 한국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고 저는 어린 딸이 가슴에 걸려 못 간다고 했는데 그분이 저희가 북한으로 가야 딸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 한국에 가서 열심히 벌어서 딸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살면 되지 않느냐고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국에 와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쉴 새 없이 정말 못해 본 일이 없이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 제대로 안 먹으면서 2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어린 딸을 지금 데려올 브로커병을 만들고 그것도 브로커병이 채차지 않은 지인들에서 돈을 더 구워가지고 일단 지금 소관까지는 대전 소관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10년 기신처에서 잠깐 은신하던 중에 갑자기 내 공안을 공안 습격을 받고 공안이 체포되게 되었습니다. 따님과는 언제 만나실 계획이세요? 딸의 생일이 5월에 있습니다. 딸과 저 통화해서 뭘 먹고 싶냐고 물었더니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딸이지만 먹고 싶은 게 없다고 엄마를 빨리 먹고 싶다고 말하고 엄마 내 생일 전에는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통화 답이 그래가지고 제가 어린 딸과 함께 저의 엄마도 함께 오고 있었던 사람 그래 삼촌 말 잘 듣고 밥 잘 먹고 건강하면 생일 전에 엄마를 만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통화를 하고 다음날 바로 딸이 답답하는 정청상력 같은 하늘이 무너나는 같은 소식이 들려왔으므로 정말 꿈에도 상상이 됐습니다. 저는 3년 만에 신경에서 딸이 전 목소리를 듣고 이거는 진짜 2년 동안 열심히 벌고 고생을 한 게 이거는 드디어 락을 만나고 생각을 했고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상상도 저도 못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자도 했으면 딸한테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진짜 그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정말 저한테 이렇게 가슴 아프고 가슴 저비가 들이댕길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지금도 딸이 감옥에서 무서움에 떨고 정말 아직 폭성이라는 개념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딸이 당할 것들을 생각하면 진짜 맥물 한 모금 넘길 수 없고 숨을 쉴 수조차 없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 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정말 북한에서 옥수수 가루라도 따라고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정말 딸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과 딸을 다 버리고 이렇게 외진 대한민국에 와서 홀로 외롭게 사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한국에 와서 제가 열심히 살면 딸과 더 만나고 정말 그때까지 못해준 사랑을 다 줄 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지 진짜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북성이라는 이런 미개에 제가 처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발 풍성만은 막아주십시오. 9살 어린 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대한민국으로 오는 딸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9살짜리 애가 알면 뭘 알겠습니까? 단지 엄마가 보고 싶어서 온 것뿐인데 이렇게 풍성이라는 게 말이나 됩니까?